간단하게 녹화해서 이제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이 제가 그 명함에 보시면 저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아유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상식을 좀 열어보고 한번 의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유튜브 찍으면 안될 텐데, 올리면 안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안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아, 이건 우리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튜브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비밀 속에 아는 사람, 주소를 아는 사람만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3시간 동안 편안하게 졸리울 땐 주무시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안경은 가격 맞추시면 제가 이 안경 드립니다. 얼마일까요? 10,000원짜리 어떻게 상품으로 써? 내가 받는 돈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얼마일까요? 25,000원. 땡, 너무, 네? 아시? 네? 업앤다운? 힌트, 강력한 힌트. 다이소에 있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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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 1,000원입니다. 아, 이게 써보세요. 어? 누가 말, 아, 네, 죄송합니다. 번지수를 잘못했어요. 써보세요. 네, 저는 특정 업체를 소개해서 좀 그렇지만, 다이소에 저런 파티 안경들이 1,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비싸면 못 드리지. 못 드리는 상품도 있어, 실은. 두 가지는 이제 못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애들하고 노는 상품들이에요. 저는 지시공을 이걸 써요. 애들이 손가락 지시공은 좀 식상해. 이 정도 돼줘야. 이게 요거는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도매가로 14,000원이야. 본전이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왜 소개드리냐면, 애들 수업 시간에 제가 고3 애들, 제가 중학교 중1부터 고3 애들까지 가르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애들이 수업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푹 자요. 푹 자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푹 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깨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다가 자꾸 사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좀 기분 꿀꿀하고,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자면서. 집인지 PC방인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대뜸 뭐 한다? CX 한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그냥 졸리는데 옆에 친구인 줄 알고 친구가 에이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계셔. 그게 대한민국 교권사안의 랭킹 1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검색하셔서 공부하셔, 공동구매. 그래서 자는 애들이 있으면 깨우지 마시고 그냥 귀에다가 내가 이걸 고3까지 해봤는데 고3 애들도 이게 뽀로로가 익숙한 거야. 그래가지고 눈뜨기 전에 웃어. 그러면 본전 뽑는 거죠. 그리고 또 발표할 때도 이걸 이렇게 자기들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요거는 비매품이에요. 또한 개는 요거야. 이제 배터리가 다 닳았구나. 요건 음성 변조 마이크.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안경은 다 드리고 네, 오늘 여기 스트레인지 119 여기를 좀 가주세요. 선생님들 이거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칠판 강의할 칠판을 여기다가 제가 지금 선생님들 명함 받으셨죠? 명함에 맨 위에 거가 KET21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이 담임 선생님들을 위한 그 카페거든요. 일단 거기를 열어봐 주세요. 휴대폰으로 KET21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HTTP 하지 마시고 KET21까지 휴대폰으로 가서 제가 검색 퀴즈를 해서 상품을 드릴게요. 명함에 맨 위에 카페네이버.com KET21 요거만 하고 가셔서 오른쪽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오른쪽 위에 돋보기 모양이 있죠? 돋보기 여기 지금 돌봄치유교실로 갔어요. 여기 가서 돋보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선생님께서 지금 대부분 담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교과보다 전공 선생님보다 담임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셔서 제가 담임 업무와 관련해서 아이들 학급 운영할 때 겪는 어떤 어려움을 거기다가 넣으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검색해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상품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담임하시면서 아이들 지도하다가 난 이런 게 좀 어려웠다. 그런데 그 정보를 검색해서 단어 수준으로 문장 말고요. 단어를 수준으로 검색해서 안 나오면 여기 나와서 하나를 골라가실 수 있습니다. 상품을 하나 정도는 다 받으실 수 있게 돼요.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검색이 안 되면 거짓말이 없어요? 어? 이상한데? 거짓말은 제가 거짓말은 흔한 일이어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KET21로 가서 지금 혹시 낯선 행동으로 가 있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여기 예, 거짓말 6건 이렇게 아닌데 뭐라지? 말 전달 잠깐만요.
말 전달 남의 말 옮기는 거? 아, 남의 말 옮기는 거? 그걸 말 전달이라 그러구나. 뒷담 전하는 거? 그거 말 전달이 없다. 근데 소중한 주제네요. 소년원에서는 벌점이 5점이나 돼. 와. 오케이, 또 뒷담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상품은 드릴게요. 상품 골라가세요. 책을 고르셔도 되고, 골라가세요. 선착순입니다. 예, 무엇이든 골라가세요. 망상은 없을 것 같다. 오, 애들이 망상을 해, 수업 시간에. 얘기래요. 올라갔어요. 네, 망상 없답니다. 네, 또 거짓이고 거짓말 응용 버전이네. 네, 골라가세요. 단식. 네? 단식. 왜들 단식이 왜 이슈가 되죠? 담임 선생님으로서 병원을 매우 병원 밥을 안 먹어. 그게 문제 속에 들어. 네. 아, 그래요? 헐. 제가 말 배우겠다네요. 단식. 또 망상. 말 전달. 근데 뒷담은 많이 있을 거예요. 뒷담은 제가 학교 사회에 흔하게 있는 일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아, 네. 자, 찾으신 분 더 안 계신가요? 네, 뭐? 이간질이요. 네? 이간질. 이간질? 아, 이간질이 없어요? 어디 보자, 이간질.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간질. 어, 없네. 오, 예. 수준 높은 검색 실력. 네, 상품 골라가세요. 네, 이간질, 망상, 단식. 일반, 이게 좀 일반 학교에서는 있지 않은, 네, 그런 문제 행동이 되겠네요. 아, 밥을 안 먹어. 근데 이제, 뒷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으시면, 예, 여기 저기 노래로 특히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 노래로 하는 인성교육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애들한테 그 밑에 명함 밑에 보면 유튜브 계정이 있죠. 유튜브 계정에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는지 맞추시면 상품 드립니다. 유튜브 계정에 유튜브 계정 검색하면 바로 위에 맨 위에 안 뜨나요 혹시? 네, 7200개 정답입니다. 골라가세요. 근데 제가 왜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근데 7200개인데 조회수는 300만이 안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가끔 이렇게 재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신부가 드레스 입고 춤추면 이게 200만이야. 근데 나는 왜 7200개를 올렸는데 200만 밖에 안 되냐. 그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럼? 첫 번째 길다야, 길다.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린 글들은 전부 2분, 3분, 4분. 근데 요즘 애들은요, 1분짜리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애들이 내 거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이거 해서 그래? 지읒지읒 뭐해서 그렇다
야, 이걸 어떻게 맞추시네. 진지해서. 왜냐하면 제 계정에 가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조회수 많은 것들이 쭉쭉 나오죠. 조회수 랭킹 1위를 눌러보세요. 뭔가 무엇이 랭킹이냐. 내 조회수가 총 200만인데 걔가 20만이 넘어. 뭐가 20만이 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요즘 아이들은 코드 따라. 네, 소리 키워주세요. 그러면 연목고등학교 3학생이 만든 목범 영상이 나와. 이게 조회수 20만이고 댓글 수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특히 초등학생들. 나 이 칼 갖고 싶어. 너무 웃겨. 아, 제가 영상 7200개를 가지고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얘가 20만이 넘어. 이게 유튜브가. 자, 두 번째 영상 눌러보세요. 두 번째, 곧 다음 영상. 조회수만. 세상에, 저도 좀 깜짝 놀래요. 나중에. 뭐야, 이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 도대체.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조회수가 1위, 이게 몇만이 된다는 거? 3위는 더해요? 3위는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서요? 댓글을 3위 노래가, 노래 같지도 않은 I do you do he she does we do you do they do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이걸 음성 변조를 한 거예요. 음성 변조. 그래서 저는 음성 변조 컨셉이 이게 우연히 장난감 가게 갔다가 이런 음성 변조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휴대폰 앱으로 다 돼. 그래서 선생님들도 음성 변조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한번 깔아보세요. 지금.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강계단 계장님 참 직함이 뭔가요? 강계장님 지금 계장이신가요? 3년 전에 계장으로는 지금 강계장님이 설문조사해 주신 거고 첫 번째가 수업 기준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까 교수님 제 소개할 때 이력 중에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습부진 대책 자문위원 서울시 교육청에 바로 공부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 도대체 무기력한 척하지만 사실은 쉬는 시간에 보세요. 진짜 자고 싶으면 무기력한 척 하다가 쉬는 시간에 펄펄 날라. 그런 애들 분석하고. 자, 음성 변조에 까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I do, you do, he. 아, 이 노래 같이 해보시죠. 제가 작사한 거. 아, 너무 진지하다. 선생님들 그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에서는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라고 하는 이 앱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무게도 별로 안 되는데
영상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텍스트를 붙여놓으면 그걸 음성으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아기자기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 근데 제 건 안드로이드여서 아이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귀여운 기능들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보코더 버전이라는 거였고 자 노래 잘하죠? 여기 제 전속 가수가 계셔요. 영어 선생님인데 노래를 워낙 북유튜브를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불러서 올려놓으면 선생님의 반주에다 이렇게 녹음을 정식으로 해서 올려주십니다. 난 이버린 순례길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처럼 반주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도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음성변조 앱에다가 제가 반주 이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선생님 바로 앱에다 대서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버전이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지 예. 그래서 수업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이 노래 가르쳐주고 자 불러봐라 그리고 음성 변조 해보자 그리고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2교시에 말씀드릴 텐데 네이버 카페에 비밀 카페 만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이버 카페 기능 중에는 비공개 카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끼리 공유하는 사진이나 몸매 이런 걸 다 공유하는 그건 외부인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비공개로 카페를 우리끼리만 운영해서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런 거예요. 결혼을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빠 저 혹시 어릴 때 사진 없어요? 이미 다 올려놨지. 그때 애들 어린 사진 중에 그 잘 나와서 귀여운 뭐 바닷가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요만할 때 어릴 때 사진 다 올려놨었거든요. 그 구출소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지금 저기 손님들 받으신 종이 중에 예, 추천서가 있을 거예요. 추천서. 예, 나중에 예, 지금 우리 소년원 출신 아이들도 사배자로 특별전형 배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거기서 과정 안 되나요? 성공의 대학교에서는 보니까 사배자의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도 들어가던데. 아니 대학교에서 전형을 할 때, 대학 전형할 때, 거기 제가 그 사배자 해가지고 소년원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성공의 대학교에서는 그 소년원 출신 아이들의 교육 제가 아까 누구한테 아침에 여쭤봤는데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그 아이들끼리 검정고시 대상 애들도 그 아이들끼리만 전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년원 출신 아이들끼리 이렇게 석차를 매겨서 한 그 시험 본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끼리 석차를 매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면 이 어느 순간에 아이가 한 활동이 가령 이 아이가 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소년원에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사회자로 성공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성적 기준이 이 자기들끼리, 그 아이들끼리 이제 석차를 매기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추천서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근데 여기 그림이 잔뜩 나옵니다.
근데 저의 전공은 뭐예요? 제가 무슨 교사예요? 영어 교사란 말이에요. 영어 교사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수업했더니 나중에 이게 옛 입학 전용 자료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그냥 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얼굴 표정. 얼굴 표정.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남녀 평등이 단원의 주제일 때 이가 제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 나 이 녀석이 대학을 갔다가 미대가 아닌 데 갔다가 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장원의 편지를 써왔어요. A4용지 두 장쯤. 선생님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대화를 했죠. 야, 아니 미술선생님 내가 써주는 건 문제가 없죠. 저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저는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저는 해놓고 일단은 저는 이것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내가 언제든지 지금 그 추천서 속에 들어간 건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비공개 카페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은 타이포셔널이라는 거 있죠? 요거 또 이것도 이게 애들 중학교 2학년 때 작품인데 이 녀석 중에 한 애가 지금 고3이 되고 5년 전에 이런 작품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 고3이 됐는데 이 녀석 고3이 고등학교 졸업했죠. 근데 얘가 미술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근데 선생님이 추천서 써줄 수 없게. 아, 당연히 추천서 써줬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마치 우리 아들이 나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사진 없어? 라고 그럴 때 이럴 때처럼 어? 기다려! 네 거 다, 네 작품 다 올라가 있지 우리 카페에. 그렇게 하면 근데 아무도 이름을 넣어도 가령 서울소년원 해도 비공개라고 하게 되면 검색이 안 돼요. 거기 아이들과 선생님만 공유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애들 미래가 예측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각설하고 노래를 음성 변조기에다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준비합니다. 자, 작곡입니다. 박수 치면서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반주 애들 인성교육 이렇게 해보자.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자, 그러면 정지하시고 저장하시래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재밌는 버전이 바로 밑에 있는 헬륨 버전이에요. 자, 헬륨 버전 눌러보세요. 소리 좀 키워보세요. 네. 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 바로 헬륨 버전.
이렇게 하고 요거를 다른 것도 살펴보세요. 다람쥐도 괜찮고 이게 음성 변조인데 애들이 아까 제 영상 숫자 보셨죠? 정말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100도 안 나와. 그런데 I do you do she 따지 이게 조회수가 7만이야. 그게 뭐야? 요즘 애들이 뭘 싫어한다? 진지를 징그럽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진지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선생님 중에 MBTI 검사를 하면 I가 많아요? E가 많아요? I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이 차분하고 사색적인 이런 게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선생님도 서로 얼굴 보세요. 서로 얼굴 보시라고. 진지해 보여? 재미있어 보여? 솔직하게. 근데 우리 속성이 그래요. 진지하고 애들 뭔가 배려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고 그랬는데 애들은 7색, 8색을 한다. 엄마 왜 이렇게 정색을 해? 싫다는 뜻이야. 엄마 왜 이렇게 진지해? 싫다는 뜻이야. 정말 우리가 오늘 온 거는 사실 수업기술 얘기 이게 다예요. 뭘 벗어야 돼 이제? 진지를 벗고 뭘 입어야 돼? 재미를 입어야 돼. 그러면 단톡방에 이 지금 만든 영상을 올려보세요. 단톡방에 우리 서로 있는 단톡방에. 근데 음성 변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대신에 애들하고 야, 그래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틀어줘. 그러면 누구 목소리가 이런 거야. 아, 아무개요.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죠. 일바로 올리신 분께 하나 남은 채의 훌륭한 교정은 무엇이다? 아, 드릴게요. 일바로 올리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올리셨어요? 단톡방에? 아, 올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훌륭한 교정인데 훌륭한 엄마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담임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이라고. 네. 선생님, 이 가사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예, 이거 제가 전부 작사해서 이런 노래 한 60곡 정도 제가 작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쓰레기처? 이 노래를 만든 것도 제가 생활지도 분장하면서 제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코를 때려가지고 코를 주저앉힌 거야. 그래서 사안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이거 뒷담이에요. 어떤 놈이 뒷담 깠다가 어떤 놈이 전했는데 그래서 이 뒷담 들은 놈이 이 녀석이 가서 애를 때려가지고 콧뼈를 부러뜨렸는데 사안조사 해보니까 얘는 정작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사회 지도부장 선생님 열악을 했나요 여기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전교생 교육이 필요한 거다. 이 자식들은 이렇게 개념이 없구나. 그래서 제 주장이 뭐냐.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누가 이겨? 어느 쪽이 이겨? 질긴 쪽이 이겨. 또 그래서 애들 집요하게 교육하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자치적인 시간에 애들 이거 노래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고 그때 애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면서 뒷담은 쓰레기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인성교육이구나. 말 전달한 오전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방법이. 네. 혹시 이런 노래를 만들어 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이걸 이제 노가바라고 패러디송이다 이렇게 원래 원래 노래에다가 나도 이런 노래 하나 만든 적 있다. 손님 과목이 저는 일찍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 일찍이시구나. 네. 언젠가 또 순환 보직 되는 거죠? 네. 언젠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잘 준비해 놓으셨다. 자 그러면 오늘을 위해서 제가 자, 선생님들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카페를 만드는 방법. 휴대폰에서 요거 엔카페 네이버 카페로 아까 들어가셔서 쉽게 만들 그냥 바로 네이버 카페에 어디든지 들어가셔서 네 엔카페를 누르시고 네 엔카페를 누르시고 일단 플러스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그냥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 그냥 연습삼아 만들 저는 네이버 카페가 제가 만든 게 한 50개 정도 돼요. 버린다 하는 마음으로 카페를 한번 만들어서 이미 사용되고 사용 중이라며 뭔가 통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선생님께서 이미지 정하시는 건데 그 밑에 카페 주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소를 기억을 할 수가 아이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나중에 어디서든지 아 내가 그때 소년원에서 했던 작품을 찾아볼까 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소를 할 때 저는 이제 영어 카페의 경우는 ET21이라고
ET21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때 ET는 영어 교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 주소가 중요해요. 기억이 나려면 발음하기 짧고 기억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카페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본인 휴대폰 번호 받으시고 애들에게 고민되고 선생님 휴대폰 번호를 외워야 돼요. 발음이 쉽죠? 짧고 간명하고 네. 선생님을 나타내는 고양이 캣하고 발음이 쉽게서 쉽게 표현해 우리 딸내미는 캔디시를 카페가 위클 송중으로 그 다음에가 보이니까 공개 카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개 비공개 카페고 그래서 선생님이 초대해야만 주소는 있으나 이미 다른 분들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비밀 비공개 카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를 만드셔서 아이들 거를 작품을 올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암우라고 하시면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HAM하고 야 이미 참 그 네이버 카페가 인기가 있기는 나옵니다. 벌써 H의 한우라는 것도 있고 홍암우 요새 사용 가능한 주소라고 하네요. 그냥 만들어 보면 완료. 그러면 이제 함께할 멤버를 초대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카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제작. 쉬는 시간이라 뜻이죠? 뭐 이게? 아닌데? 네. 제가 원래 또 쉬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최고의 명강의는 수강이다. 두 번째 명강의는 빨리 끝나는 강의다. 시간을 잘 지켜야 애들한테 사랑받죠. 거짓말했고 네. 네. 책은 아까 받으신 책이 이런 것들 있고 네. 네,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게 학부모 상담이 됩니다. 근데 네. 학부모님들하고 일상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러시나요? 어떠시나요? 거기 애들 학부모님하고 어떠신가요? 2주에 한 번? 학부모님하고? 아, 그렇군. 요즘은 이 학부모님들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혹시 군부모라고 들어보셨나요? 군부모? 군대를 보낸 엄마들이 그렇게 그냥 민원을 많이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좀 다소곳하게 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대장의 가장 중대장이나 소대장의 가장 큰 업무가 학부모 관리다는 거죠. 네. 쉬는 시간인데 정성. 아 그게 쉬는 시간 좋은가요? 네네.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 지켜주신다고 해요. 아, 네. 아, 잘하셨어. 저는 유튜브 소리인 줄 알았어. 우리 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